뭘까요? 다누리. 아, 다누리. 아, 우주에 울려 퍼질 땡땡땡. 자, 여기 뭘까요? 다누리는 우리나라의 달 탐사선 이름인데, 그렇죠. 우주에 울려 퍼질 땡땡땡? 과연 이 땡땡땡에 들어갈 정답은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다누리면 이 우주에 가는데, KPRO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Korean Pathfinder Lunar Orbiter라고 해서 한국형 달 궤도선 달 다누리고, 탐사선. 예, 그래서 이게 일주일 뒤에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럼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냐 이런 그렇죠.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땡땡땡 지금 초보님이 즐거움. 지금 상당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네 우주에 즐거움이 퍼진다. 네 그다음에 꾸러기님도 한국뽕. 아 요거 한국형? 아주 틀린 답은 아, 아니에요. 한국봉. 예. 근데 잠깐만. 에마님 엠마님, 나왔네. 아, 나왔습니다. BTS 나왔는데요. BTS, 예. 바로 정답이 이 사진의 BTS. 주인공 네. BTS입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주에 BTS가 왜 울려 아, 이게 퍼지나? 보면은, 아,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KPRO, 다누리가 맡은 역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발사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탑재체, 뭐 안에 그 안에 있는 기능을 하는 게한 5종. 그다음에 실제로 나사에서 만든 것도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달 착륙을 위한 이제 기초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다누리 호인데 그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 인터넷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주 우주 인터넷. 인터넷. 그래서 이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우주 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 DTN이라고 부르는데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사실은 이제 요거를 해보기 위해서 달 궤도에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 궤도에 올린 다음에 돌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돌린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로 온라인 인터넷 스트리밍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정말 우주에서 이제 인터넷을 한번 쏴보는 거네요. 그렇죠. 메시지 파일 전송하고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할 예정인데 이 동영상에 저장된 파일 중에는 뭐 이걸 갖다 이제 기술을 고안한 애트리, 그다음에 홍보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 설명 영상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이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 이게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으로는 사실 다이너마이트가 다 퍼졌다고 보고 이제는 이제 우주 정복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외계인들이 함께 듣는 음악이겠어요. 그래도 신나면 또 연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과 소통, 여기 삐까뻔쩍님이 외계인과 소통을 위한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쵸. 세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이 끊김없이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하는 거다. 테스트하는데 이왕 할 거면 신나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제 어쨌든 시험에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범블비님이 어찌됐건 국뽕은 맞는 것 같네요. 해주셨고, 또한 번. 아, 이 범블비님이 참 중요한 야, 말씀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하셨네. 네. 우주에서 딩딩 라이브를 틀어보고 싶다는 상상이 생기네요. 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저희 부분이, 사실은 불러주시면 갈 수는 있죠. 저희는 이제 모든 일정을, 저희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희 항우연의 좀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아, 항우연 원장님께.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사실 누리호 라이브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딩딩 라이브가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 때는 꼭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네. 어쨌든 다누리 사진이에요, 지금 이게. 보면은 꽤 크네요. 일단 다누리호가 아까 얘기했듯이 달 착륙, 달 착륙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데 어디 착륙하는 게 제일 좋을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위험 요소는 없느냐 이런 것들 꼼꼼히 살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발사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누리호가 잘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달 탐사를 하면 세계 7번째 일곱 달 번째. 탐사국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전 사실은 어릴 때부터 달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에 과학반이고, 이 달의 요 크레이터잖아요. 이 달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음모론이 사실 있어서 제가 아니 그래서 저도 그때 잠깐 지금 심취했었거든, 고등학교 저도 때. 그거를 좀 짚으려고 했는데 아니 달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음모론을 심취하면서
달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좀 얘기하면 안 된다. 아, 아니 근데 네. 관심이 많았다. 왜냐면 달이 그만큼. 아니 그러면 이 다누리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 이것도 약간 조작된 거 아니 아니 다누리가 조작됐다는 게 아니라 달에 그만큼 미스테리한 천체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아폴로 이후에 탐사가 별로 없었어. 공개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했는데 그런 의문을 다누리가 좀 밝혀달라. 저는 이런 취지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기대가 많다. 네, 다음 달 3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20분쯤에 사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40번 발사돼서 이 스페이스X의 팰콘 9에 실려서 일단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교신은 발사 후 60분, 그러니까 1시간 뒤에 이 실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공교롭게도 그 다누리 발사하는 날 저희 라이브 시간대랑 라이브 겹쳐요. 라이브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때 다누리 특집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다는 깨알 홍보를 하면서 삐까번쩍님 네. 인공구조물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살짝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심취하신 분이. 네. 일단 달에 진동을 과학자들이 감지했습니다. 네. 마치 지진파 같은. 네. 근데 그 진동을 분석해 보니까 종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딩딩이야? 딩.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소리는 속이 비어야지 나는 소리 아니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달은 절대 등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농구 선수들이 수비 자세로 계속 피벗 스텝을 하듯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중력과 질량이 어떻게 딱 지구랑 맞아서 등을 안 보이고 이렇게만 돌 수 있을까? 많은 천체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공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달은 정확히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일치해. 그럼 도대체 등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딱 봐도 빅카퍼저님이 서프라이즈에 나올 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런닝맨이잖아요. 아, 그렇지. 등 안 보여주는 거 런닝맨이거든. 근데 이거를 야, 이거를 과연 자연 천체가 이게 되나? 이게 이제 인공구조물설이고 고대 설화에 또 있습니다. 홍수설화. 달 그 홍수설화 이전과 이후에 그 그림이나 이런데 달에 언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달에 언급이 나오는 때부터 홍수설화 이후라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없던 달이 뭔가 인공적으로 생기면서 갑자기 그 인력으로 아니, 인해. 홍수설화는 어떻게 보면 저 그건데 이제 수메르 설화에도 나오는 한 뭐 BC 3000년 전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거의 그러면은 그때 당시 인공구조물을 올렸다는 얘기인데. 그 사실은 그게 또 같이 가는 거야. 피라미드랑. 피라미드. 피라미드 뭐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거야. 피라미드도 네. 미스테리 아닙니까? 피라미드도 미스테리지. 사실은 음모론 제가 어릴 때 심취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것도 음모론 중에 하나예요. 달이 보면은 여기가 이게 운석 자국 아니에요? 그럼 푹 패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매끈매끈하잖아요, 여기가. 아니, 풍화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럼 이게 풍화가 없으니까 크레이터에 아니, 당연히 이 저희 달도 당연히 이게 그 조그만 뭐 소행성이나 이런 운석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그렇다고 달이 두 개로 쪼개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 이게 거대한 쇠구슬이라고 생각해봐요. 네. 쇠구슬에 진흙을 발라놨어. 그럼 거기를 진흙을 주먹으로 쳐. 그럼 진흙이 떨어지면서 뭐가 드러나겠어? 쇠구슬이 드러나게.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는 음모론인 거야. 네. 모양 자체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뭐 음모론이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이 다누리가 음모론인데 좀 하여튼 인류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많기 때문에 다누리가 좀 밝혀달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과학을 사랑해요. 네. 네. 근데 좀 되게 재밌어 하신다 이거 얘기하니까 네. 다들 막 오늘 다 이걸로 막 쭉 갈까요? 네. 자 서프라이즈. 네. 아무튼 그래서 달에 미스터리가 많고 네. 다누리호 이런 식으로 달 관측과 탐사 네.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의 안정화를 위해서 스페이스 X, 팰콘 9에 일단 실어서 보낸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고해상도 카메라, 네. 항우연에서 개발한 그다음에 이제 광시야 편광 카메라, 그다음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주 인터넷 이런 기능들이 이 다누리호가 이제 올라가서 달 궤도에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거는 8월에 네. 달 탐사선 발사하는 날 더 자세히 생중계 예.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